네, 여러분 이 다운스윙에서 하지 말아야 할 오늘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이세 가지는 제일 많은 미스고 또 누구나 하는 미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제가 이 다운스윙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미스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늘 저랑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가 공을요 좀 쳐볼게요. 네.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동작이 세 가지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잘못된 네, 동작이요. 잘못된 동작 세 가지. 보이세요? 잘못된 게 있었나요? 너무 잘하시는데 다시 한번 한번 더더 쳐볼게요. 천천히. 네, 천천히 다시 한번 더 쳐볼게요. 매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이시나요? 유병현 프로는 좀 보일 것 그립? 같은데. 이를 앙다보는 거? 땡! 제가 이를 굉장히 앙 이렇게 던졌는데 네, 우선은 배치기? 오, 맞았어요. 배치기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즐겁죠? 다 던져봤어요. 네,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다운스윙에서의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한번 아마추어 입장에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이 미스샷이 백스윙이 갔다가 다운스윙이 뒤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가파르게 왔어요. 네. 다운스윙이. 그럼 공간이 없네? 뒤집어요. 오, 배치기. 네. 그리고 공을 맞춰야겠네? 손목. 네. 이렇게 되고 다시. 아, 처음부터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다 맞췄죠. 근데 이렇게 스윙을 천천히 하지 않기 때문에 박진영 아나운서의 눈을 좀 믿었는데 맞히지 못했어요. 네. 근데 이세 가지는요, 삼총사예요. 얘네들은 친구라서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가 잘못되면 또 하나가 잘못되고 또 하나가 잘못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또 하나도 같이 잘못되게 돼요. 네. 그래서 그세 가지 중에 내가 한두 가지라도 꼭 가지고 있다면 그곳에서 좀 교정을 해서 가지고 온다면 그 다음 동작도 그 후의 동작도 또 그대로 좋아질 수 있는 스윙이 될 수가 있어요. 오, 일단 오늘 레슨에서 하나만 잡더라도 네, 나머지 맞아요. 것들이 다 좋아질 수 네, 있다. 맞습니다. 이런 의미인 그럼 거군요. 너무 쉬워지실 것 같지 않나요, 다운스윙이? 네. 네, 그래서 그첫 번째는요. 클럽을 세우지 마라예요. 클럽을 세우지 마라. 클럽을 세우지 마. 네, 그 얘기는 제가 우선 공을 하나 더 쳐볼게요. 네, 이렇게 스윙이 되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백스윙이 갔다가 다운스윙에 갈때 클럽이 왼쪽에서 끌리게 된다면 이렇게 내가 백스윙한 것보다 더 뉘어서 들어오게 돼요. 클럽이 이렇게 더 뉘어서 들어오는 게 정상이죠. 네. 혹은 내가 백스윙한 위치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클럽을 세우지 마라 하는 표현은 백스윙이 내가 백스윙 탑에서 원래 뉘어져서 내려와야 하는 올바른 길을 잘못된 길을 여기서 잘못된 동작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클럽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운스윙 할때 그대로 들어와서 아웃인을 발생할 수도 있고 여기서 앞서 보여드린 대로 여기서 아웃인 아닌 여기서 갑자기 자리를 바꿔서 뻗어버리는. 네, 갑자기 자리를 바꿔서 공간을 만들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백스윙을 할 때요, 저희가 팔이 지면하고 평행일 때, 하프스윙 때, 이 그립 끝은 공 라인을 봐야 해요. 그립 끝은 공 라인을 봐야 하는데, 이때 다운스윙에서 내려오면 그 라인보다 조금 더 뉘어져서 따라오게 돼요. 다운스윙이. 이렇게 다운스윙이 진입을 하게 되는데, 클럽이 세워진다면, 이렇게. 굉장히 다운스윙 라인이 궤도가 급격한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따라와서 친다면 조금 더 내가 낮게 접근을 해서 공을 더 쉽게 칠수 있는데 만약에 백스윙을 한 다음에 클럽이 세워져서 친다면 굉장히 찍혀 맞고 슬라이스 혹은 생크를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백스윙을 내가 팔이 지면일 때, 하프스윙일 때, 그립 끝이 공 라인. 이공 라인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공 라인으로 보게 된다면 이렇게 지금 노란 선 보이시죠? 네. 이 노란 선대로 아 일직선이네요. 공, 네, 공이 그립 끝이 공이 있는 라인을 보게 돼요. 네, 그런데 클럽이 세워지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아, 많이 뒤쪽을 네, 향하게 되네요.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이 가파르죠. 네. 네,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돼서 더 이상 내가 이쪽에서 그대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져요. 지금 앞모습에서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보이실 텐데 내가 이 공 라인 원래 위치 제대로 된 위치에서 끌려오게 되는 이 위치와 그리고 클럽이 세워진 이 각도와는 굉장히 여기 공간이 다운스윙 할 수 있는 공간이 위치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다운스윙을 하고 싶으시다면 내가 클럽이 세워진다라고 느껴진다면 연습스윙을 하실 때 백스윙을 한 후에 이 그립 끝이 원래대로라면 공 쪽으로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뉘어서 들어오는데요. 연습스윙을 할 때 조금 더 과하게 해서 이 그립 끝이 공 앞쪽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뉘어서 연습스윙을 하세요. 이렇게 백스윙 한 다음에 다운스윙을 출발할 때 일부러 클럽을 조금 뉘어서 그립 끝이 공 앞쪽을 볼 수 있게. 공 앞쪽으로? 네. 클럽이 세워지는 분들에 한해서요. 내가 좀 강하게 아웃인으로 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 요즘에 연습할 때 측면에서 영상을 찍어서 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가상의 라인을 핸드폰이나 그런 동영상에 딱 그어서 보시면서 내가 다운스윙을 출발했는데 좀 앞쪽이다 하면은 그립 끝을 조금 더 공 뉘어서. 앞쪽으로 뉘어서 네. 네, 뉘어서 가는 동작으로 연습을 이렇게 몇 번 하시고 실제로 공을 치게 되면 굿샷! 네, 이렇게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옆에서 공을 때릴 수 있는 느낌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